암을 연구를 해보면, 그 어떤 말이 나오냐고 하면, 암 면역, 암 면역 균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전문적 용어로 하면 cancer, 암 cancer, cancer immunity 면역 immunity equilibrium 암 면역 균형 현상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로서 상당히 충격을 받는 말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아주 나쁜 암입니다. 나쁜 암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예후가 아주 나쁜 암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착한 암이란 말은 별로 안 해요. 근데 암은 착한 암도 있고 아주 악한 암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과 우리 몸의 면역력은 뭐를 이룬다? 항상 균형을 이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몸에서는 면역력이 아주 약하면 암은 아주 활발할 수 있어. 그렇죠?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아주 활발하고 빨리빨리 진행되는 암을 악한 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이 왜 나한테는 악한 암이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요. 악한 암이다. 그러면 내 몸의 면역력이 어떻게? 약하니까 암은 활발하고 빨리빨리 자라고 빨리 퍼지고 그런 암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착한 암이라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생기를 받고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내 T세포 유전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활발하게 생산하게 되면 암세포들은 그 면역력의 가장 중요한 세포인 T세포의 상태를 암세포들은 항상 주시하고 있어요. T세포가 강해지면 암이 어떻게? 큰일 났네. 얘들이 지금 빌빌하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자랄 수 있고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 T세포가 점점 강해져. 그러면 암세포들이 이거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면역력이 자 이 제 오른손이 면역력이고 왼손이 암이라면 마이크든 손이 암이라면 면역력이 떨어질수록 암은 어떻게? 더 올라가요. 활발해. 아시겠죠? 그런데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면역력이 쭉 강화되면 암은 어떻게? 암은 도로 내려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을 검사를 해보고 이게 예후가 나쁜 암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암이 나쁜 암이다, 예후가 좋지 않는 암이다라는 말은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의 면역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면역력이 약하면 암은 활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 뉴스타트에서 면역력이 쫙 올라오면 암은 어떻게? 아, 이 면역력이 강해져 나는 조심해야 되겠다고 암은 활동을 점점 활동을 늦추는 거예요. 그 암이 약화돼. 그러다가 쭉 이렇게 되다가 암은 점점 약해지고 면역력은 점점 강해지다가 쫙 이렇게 되면 그게 암과 면역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예요. 그래서 암 면역 균형 현상, cancer immunity equilibrium이라는 그런 의학적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몸 속에 있는 암세포들은 이 사람이 노래도 막 부르고 웃고 맨날 베타 파던 사람이 뭐예요? 자꾸 알파파가 되고 와 그러니까 T세포 유전자들이 점점 켜지기 시작하고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 암세포는 어떻게? 자 우리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다가 이제는 술도 안 들어오고 담배도 안 들어오고 공기는 너무 깨끗하고 현미가 들어오고 건강식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고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자꾸 웃고 이러면 면역력이 아주 빠르게 강화돼. 그러면서 암세포는 암 면역력이 빠른 속도로 강화될수록 암세포들은 빠른 속도로 어떻게 떨어져 약해져. 그래서 딱 균형을 이루면 균형 현상이 일어나면 암 동면 현상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암이, 여러분의 암이, 활발하던 암이 드디어 면역력이 딱 강해져서 거의 비등한 상태가 되면 암세포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활동 정지. 그래서 활동을 안 하고 보호막을 만들어가지고 T세포한테 안 들키고 그냥 숨어 있으면 된다. 그런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합니다. 암 동면 상태를 cancer dormancy라고 해요. dormancy 상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빨리빨리 암 동면 상태를 향하여 어떻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 면역력이 강해지고 지면 암은 어떻게 점점 약화되어서 그 동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마 내일 모레쯤면 동면 상태를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지금 뭐 앉아서 강의나 듣고 밥이나 먹고 뭐 운동이나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몸 안에 그 T세포나 암세포의 유전자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은 유전자를 뭐 켜고 끄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만 어떻게? 긍정적인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생기가 들어가서 그 생기가 놀랍게 그
여러분의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네? 염색체, 염색체. 염색체는 뭐 뭉치다? 아, 실 뭉치다. 실은 뭐다? 유전자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세포 한 개 속에 23개 염색체들이 있다. 그렇죠? 염색체 많죠? 이 맨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이 염색체를 점점 확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확대하면 염색체는 실 뭉치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실이 보이는 거죠. 확대하면. 자, 그래서 점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곧 실이 보이겠죠. 그렇죠? 실이 나왔어. 그렇죠. 실이 나왔어. 유전자 얘기다. 점점 확대하겠습니다. 꼬불꼬불한 실이 나오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자. 쫙 실이 나왔어요. 지금 유전자가 이렇게 된 상태는 유전자가 켜진 상태입니다. 켜진 상태. 근데 이 모형에는 실밖에 없는데 실 말고 또 중간 중간에 어떤 게 있어요? 이런 특수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들을 히스톤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저게 있어요. 저거는 뭐를 하는 걸까? 과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계속해 보니까, 이야, 진짜로 귀신 고칼로리스예요. 보세요. 왜 귀신 고칼로리스인지. 이렇게 노란색 물질이 착 나타나더니, 어디를 향하여 움직여요, 이것들이. 어디를 향하여 움직여요? 이 히스톤이 있는 대로 가죠. 그렇죠? 그 얘도 지금 쫙 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란색 물질 지금은 두 개밖에 안 보이지만은 점점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났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것들이 다 어디를 향하여 움직여요? 예, 네, 히스톤으로 향해. 자. 이 히스톤이 있는 이곳에 이렇게 감겨 있는 유전자에는 유전자를 꺼지고 켜지게 하는 스위치가 붙어 있어. 스위치가. 그 지금 현재는 이 유전자가 켜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켜져 있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활발하게 생산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해서 암세포를 거의 다 죽여버린 것 같아. 그래서 암세포가 다 죽었으면 이 유전자는 더 이상 켜져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꺼져도 돼요. 그래서, 암세포가 다 죽었구나. 근데 우리 본인들은 몰라. 아시겠죠? 본인들은 몰라요. 암세포가 생겼는지, 저 노란색 물질이 뭐 움직이는지 뭐 하는지 우리는 상관은 안 해.
여러분 보고 이거 알아서 하라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맨날 밥도 못 먹고 맨날 이것만 하다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항상 관찰하고 계신 그 초인간적,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막 귀신 같은 존재가, 맞다 확실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 네, 아시겠죠? 하나님은 초인간적 존재, 초자연적 존재. 그래서, 자, 이제,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저 암세포 생산하는 유전자를 꺼버리자. 그러면 꺼라 그러면, 저 노란색 물질을 보내요. 그래서 이거를 꺼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가 켜져 있는데, 꺼려면 어떻게 꺼면 돼요? 스위치를 딱 건드리면 꺼져요. 유전자도 그렇게 돼 있어. 네. 자, 보세요. 어떻게 꺼나. 그 이 노란색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탄소 원자 하나에다가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은 이런 걸 메틸기라고 부릅니다. 메틸기. 이 메틸기를 스위치에다가 탁 갖다 붙이면 켜져 있던 유전자가 짠! 하고 꺼져버려요. 이렇게 켜져 있던 유전자가 쫙! 꺼져버린다.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암세포를 다 죽였어. 더 이상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 안 해도 되겠어.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이 착! 나타나가지고 스위치에 가서 올라 붙어요. 자, 봅시다. 스위치에 따라가서 딱 붙죠. 붙으니까 쫙 하고 유전자 꺼져버려. 예. 네. 유전자가 꺼져버려.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였어. 저게 이제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더 이상 켜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20, 30분 후에 또 암세포가 생긴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유전자 켜져야 돼. 그럼 유전자 켜지려면 어떻게 돼? 스위치가 탁 떨어져 나가. 그래서 저 노란색 물질을 붙이고 떼고 해서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게 하도록 하는 그 에너지가 생기란 말이에요. 영적 에너지. 아시겠죠? 그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우리 몸에 흐르는 물리적 에너지를 뭐라고 그런다? 생체 전자파. 네? 그래서 그 영적인 그 생기라는 사랑 에너지. 사랑 치고도 어떤 사랑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 진선미 속에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에너지. 여러분, 이 향기 한번 맡아보셨어요? 아, 이 향기는 정말 일품이에요. 예. 네. 안 맡아보신 분은 잘 안 날 거예요. 한번 맡아보세요. 예. 네. 여러분, 요즘 꽃집에서 파는 장미들은 향기 없어요. 근데 얘는요, 향기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 향기 좋아요, 한번. 이야, 이 장미 향기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 저는 이 향기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자 그러다가 한 30분 후에 암세포가 또 생겼어. 그러나 우리 나는 몰라. 암세포가 또다시 생겼는지도 몰라. 그러나 누구는 알아?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암세포가 또 생겼어. 그러면 이 유전자를 다시 켜야 되겠죠? 이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다시 생산해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 노란색 물질을 떼버려야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암세포가 생겼으니까 다시 켜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노크를 딱딱 해. 그러면 딱 떨어져. 그러면 저거 다 켜지잖아요. 네. 그러면 요게 이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또 다시 생산해가지고, 유전자를 켜가지고 다시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또 꺼야 되겠죠. 그렇죠? 꺼야 되면 또 노란색 물질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탁 꺼버려. 귀신? 코칼로스. 그래서 과학자들도 Ghost in your gene. 예. 네. 여러분의, 우리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뭐가 있다? 귀신 곡할 노릇이다. 그래서 유전자 작동은 귀신 곡하는 차원에서 유전자 작동이야. 즉, 영적 차원이란 말이에요. 예. 네. 물리적 에너지를 초월하는, 무엇과 무엇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방에 앉아가지고 생각한다는 게 과거에 억울했던 생각, 당했던 생각, 원통했던 생각. 네. 여자들은 그러면서 시간을 참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항상 무슨 생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암 투병할 동안만이라도 그 연속극 좀 그만 보세요. 저 죽일 때 저 나쁜 시어머니 뭐 이래서 하지 말고 그런 건 탁탁 꺼버리고 뭐 봐요. 여러분 요새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경치, 좋은 경치, 좋은 음악 배경 해가지고요. 뭐, 스위스를 공중 촬영하는 거. 예. 네. 화질도 아주 좋아요. 막, 이야, 저 경치, 오. 예. 네. 이왕 시간을 보내려면 정말 진선미 진실하고 선하고 뭐요 아름다운 것에 내 마음을 열어놔야지. 예.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진선미를 자꾸 담아야 돼. 그러면 내 뇌파가 알파파로 자꾸 변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의 건강 상태는 철저히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예.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는데, 그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될수록 좋단 말이야. 근데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해주는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야. 사랑 에너지, 진선미 에너지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력하게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은 진선 미를 선택하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제일 안 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계속 골치 아픈 사람. 계속 강의 시간에도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뭐 만져? 핸드폰. 요게 빨리 왜 전화를 안 할까? 네.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있을까? 네. 강의실에는 앉아있는데 강의 속에 있는 진실은 지금 못 받아들여. 네. 지금 서울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는 신경 어떻게 꺼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이 투병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투병 그러면 뭐 먹으면 되냐 그래 자꾸. 먹는 거하고 유전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물론 건강식하면 생기를 유전자가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먹는 거 음식 속에 있는 어떤 특별한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는 없어요.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것은 생기밖에 없어. 저 노란색 메틸기라는 물질을 움직여서 정확하게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그 생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볼 때 철저히 암세포도 변할 수 있어. 내 생체 전자파에 따라서. 그렇죠? 왜? 유전자는 암세포의 유전자거나 T세포의 유전자거나 모든 유전자는 다 무엇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생체 전자파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네. 이거를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는 여러분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하면 좋잖아. 그게 항암 치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 곧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암세포를 죽이긴 죽여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암세포라는 것은 계속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서 뭐예요?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암세포 깨끗이 다 죽었습니다. 봐, 이제 항암 치료 끝났어. 그래서 탁 끝나면서 엑스레이 탁 찍으면, 아, 암세포들이 완전히 다 죽은 것 같다. 사실 항암 치료로 암세포가 완전히 죽을 수는 없어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암 덩어리가 5cm 짜리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항암 치료를 퍼붓어. 야, 암세포 줄. 암 덩어리라는 건 뭐예요? 이 안에 암세포들이 팍 박혀 있는 거예요. 수십억 개가. 그런데 항암 치료를 쫙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혹은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1cm로 줄었다 이 말이에요.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5cm가 1cm가 됐다. 그러면 80%가 죽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 1cm는 20%가 남아. 20%는 아직도 암세포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는 몇십 프로? 80%가 죽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질문 없어요? 왜 80%는 죽는데 20%는 왜 안 죽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각 경우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40% 죽고 60%는 살아있는 경우가 있고, 그 이게 아주 최고로 잘 돼 봐야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1cm마저도 해서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사라졌어 1cm도. 일단 이것부터 설명합시다. 5cm 이 암 덩어리에다가 항암 치료를 쫙 했는데 한 달 후에 보니까 1cm가 되었다. 1cm 이렇게만 돼도 아주 효과가 좋은 편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무슨 뜻이에요? 왜 80%는 죽었는데 20%는 아직도 살아 있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의사들은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이 5cm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30억 개의 암세포들은 다 똑같은 암세포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치료를 해보니까, 80%는 죽었는데 20%는 살아있는 걸 보고 우리 의사들이 뭐를 깨달았냐고 하면, 아하, 암세포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어떤 놈들은 순대기들이고 어떤 놈은 중간치고 어떤 놈들은 뭐요? 악바리들이 있구나. 그래서 20% 저것들 80%는 다 죽었는데 그 녀석들은 다 순딕이거나 중간치들이고 20%는 뭐들이다? 악바리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1cm가 됐는데 이 악바리들은 더 세게 치료를 해야 돼. 더 센 이제 항암제죠. 그래 가지고 보니까 엑스레이 상으로는 없어졌어. 그래서 그냥 육안으로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현미경을 가지고 다 조사를 하면 암세포들이 여기저기 몇 개씩 남아있어. 그것들은 무엇들이요? 그것들은 악바리보다 뭐예요? 더 악바리들이야. 조폭들이야. 그래서 암세포들은 다, 그래서 아무리 우수한 항암제로 폭격을 해서 항암 치료를 해서 우리 육안으로는 다 죽은 것 같이 보여도 꼭 거기에는 뭐예요? 아주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런 놈들을 끝까지 사는 놈들. 예? 네? 아주, 지독한 악바리들. 이 꼭 있어가지고, 우리 의사들은 항암제를 아무리 우수한 거를 써도 결국 안 죽는 놈들이 뭐요? 있다. 그것은 항암 치료를 반복할수록, 어떻게? 그런 놈들이 더 많이 생겨나. 그걸 우린 알고 있어요, 의사들은. 네. 그래서, 육안으로 올 때, 아, 깨끗합니다!
어머, 그래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없어졌어. 그런데 이 놈들까지 없애기 위해서 더 센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T세포들은 어떻게 됐어? T세포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남은 놈들이 항암 치료 끝나고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누가 없어? T세포들이 전부 다 쓰러져 있어. 그러면 이 암은 어떻게 돼? 악바리가 돼서 항암 치료, 이것이 항암 치료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응. 그러니까 없어졌습니다. 깨끗합니다. 이거는 난 게 뭐예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위암이 걸렸는데 예. 예. 6개월? 예. 6개월을 다 항암 치료하고 하니까 깨끗해졌대. 근데 또 6개월 후에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막 더 나빠졌어. 암 위에도 재발이 됐을 뿐만 아니라 복막에 그냥 한두 개 있던 거에 그게 뭐예요? 별들이 반짝반짝하지 온 복막에 점점 쫙 뿌려져. 병원에서 이건 수술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왜? 그거는 반복된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암 세포들은 죽여가지고 깨끗한 것 같아도 깨끗하게 될수록 뭐가 더 망가져 버린 거예요. T세포, 암 세포를 죽이는 T세포들이 망가져 있는 거야. 그래서 세포를 암 세포를 죽이는 치료는 그거는. 암세포를 죽이니까 암세포도 세포 아닙니까? 암세포도 세포야. 그러니까 그 세포를 죽이는 거니까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항암제는요.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들어서 T세포가 생산해내는 자연항암 물질 이외에는 인간이 만들어서 암세포만 딱 골라서 죽이는 항암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항암제라고 만들었지만 표적항암제라는 말은 암세포만 골라서 표적을 해서 죽이는 항암제라는 뜻인데 그 표적항암제의 문제점은 금방 내성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첫 한 2, 3개월은 잘 듣는 듯 하다가 4개월부터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5개월, 6개월. 그래서 그것은 표적항암제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항암 치료를 하려면 뭐가 약해져서 내가 암 환자가 됐는데 면역력이 T세포 유전자가 꺼져서 암세포를 못 죽여서 내가 암 환자가 됐는데 뭐만 강화시키면 돼? 내 면역력 T세포만 강해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조금만 T세포가 강해지면 면역 균형 현상을 일으켜서 어떻게 암은 어떤 상태로 들어간다? 암 동면 상태로 들어가고 일단 암 동면 상태에만 들어갔다 하면 암으로 인한 여러분의 생명의 위험은 싹 사라져버립니다. 암 동면 상태만 들어가도. 그래서
그래서 이 암 동면 상태 들어가기 전에 암이 말기였다. 병원에서는 이 정도면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그런데 뉴 스타트를 시작했다. 그래서, 점점 암 면역 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암은 동면 상태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요, 이 정도 말기 암이라면,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 상태라도 3년 내지 6년도 살 수 있어요. 더 많이는 10년, 15년도 살 수 있어. 동면 상태만 돼도. 찍어보면 암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러다가 면역력이 조금 더 강해져. 이제 이렇게 동면 상태에 있다가 양쪽 다 대등한 상태에 있다가 면역력이 더 올라가면 암은 더 떨어져. 그러면 이제는 이 T세포가 구석구석 온몸을 찾아다니면서 암세포가 발견되면 다 죽여버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여러분 주위 친척분이나 친구들이 그렇게 그 뉴스타트 가서 뭐 했노? 그럼 뭐 말할 게 별로 없어. 그렇죠? 밥 먹고 노래하고 산책하고 강의 듣고 그럼 뭐 치료는 안 하네? 뭐 치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뉴스타트로 하는 생기의 치료만큼 정말 놀랍게 효과적인 치료는 아무 치료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확신을 딱 가지고, 여러분, 힘차게, 뉴스타트를 하셔서 꼭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날이 빨리 오도록 바랍니다! 우와!